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터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오해를 조금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진중하게 인트로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영가시에 관련된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영가시 컨텐츠들은 전부 다 실험 컨텐츠고 저는 영가시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제가 영가시를 먹은 줄 아냐고요. 최근에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헌터팡 저렇게 저거 진짜 또라이 같다, 영가시 먹고 감염된 거 아니야? 저는 영가시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예, 형님, 이번에 저 연말 파티 그거 껴주시는 거 맞죠? 아니 저 근데 방아, 사람들이 너 연가시 먹었다고 좀 그렇대. 예? 아 형님, 연가시 저 먹은 적이 없는데. 여론이 그래가지고 지금 여론이. 아니 여론이 그런 게 아니, 제가 진짜 아, 먹은 미안하다, 적이 없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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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연가시 같은 애끼. 이러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지도 않았는데 먹었다고 오해를 받을 바에는 그냥 먹어볼까? 자 그래서 연가시를 잡아서 먹어보자. 빵이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가시가 기생충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연가시는 사마귀의 뱃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물속에 있는 연가시를 잡아서 먹는 것보다 사마귀를 잡아가지고 사마귀 안에서 연가시를 뺀 다음에 출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감염된 사마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마귀를 엄청 많이 잡았는데도 연가시가 나오지 않는다면 물속에 있는 연가시를 잡아가지고 한번 출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어쨌든 먹을 거예요. 바로 첫 번째 포인트로 갈게요. 라삭라삭. 첫 번째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바로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마당에도 사마귀들이 가끔 이런 벽에 기어 올라오고 이런 풀에 붙어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또 주행성이기도 하지만 야행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못 잡는다 그러면은 완전 어두워졌을 때 다시 나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 마리도 없어요. 뒷마당 가볼게요. 뒷마당 개더럽네. 지금 잡초밭에서 사마귀 찰 때는 이런 풀을 이런 식으로 차면은 사마귀가 겁이 많기 때문에 날아오르거나 잽싸게 도망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사마귀를 잡는 방법만 론하게 설명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야 이 토끼이리끼. 오케이 리발레끼야. 약간 얼빵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연가시가 들어가 있으면 애들이 굉장히 얼빵하기 때문에 배도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연가시 아니면은 알 둘 중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류는 왕사마귀 같아요. 얘네들 잡을 때는 살짝 쳐줘야 돼요. 어 그래 그래. 그 다음에 목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바로 여기 물을 준비했습니다. 안 나오면 진짜 미안해. 만약에 연가시가 있다면은 5분 안에 배에서 연가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연가시가 다 자라지 않으면은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배를 까보면 되긴 하는데 혹시 얘 배를 깠을 때 연가시가 없고 알만 있을까봐 미안해서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아이고 너 연가시 없구나. 가. 여기 살아. 다음 미안한 사마귀를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저희 집 쪽에 없어서 살짝 길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거 뭐야 너네. 너네 뭐야. 일로와. 뭐야 이리 바닥이네. 개귀엽네. 아유 그래. 왜 좋아요. 아유 좋아서 끼껴버리고. 너 뭐야 제일 쫄보지 너. 갈게. 강아지 너무 귀엽고 너무 좋은데 오늘은 사마귀가 더 귀엽고 좋을 것 같아요. 제발 나와. 여러분 동네 다 뒤졌는데 없어가지고 물가 쪽으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물가에서 잡는 애들은 정말 가능성이 크거든요. 발견했는데 여러분 시체 밟힌 것 같아요. 밟혀서 찌부가 돼도 연가시가 있으면은 찌부된 상태에서 또 연가시가 지만 살라고 나오거든요. 아주 개 리발 미친 좀비 양아치랄게요. 근데 요거는 없으니까 패스. 일단 포인트는 확인했으니까 뒤져볼게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에 마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밤 10시가 돼가지고 기어 나왔습니다. 개울이 있는 곳 옆으로 왔는데 물가 쪽으로 제가 계속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연가시에 감염된 사마귀들은 연가시가 나올 때쯤이 되면은 뇌를 조종해가지고 물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사마귀야 빨리 나와. 네 배때기에 있는 연가시 뺏어 내가 살려줄게. 자 여러분 지금 이쪽만 한 1시간 정도 뒤졌는데 없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포인트 이동해볼게요. 리발 오늘 못 잡을 수도 있겠네 이씨부랄.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갈대밭을 한번 샅샅이 뒤져보도록 할게요. 제발 한 마리만 나와라. 찾았다. 개 크다. 우와 조금 비대한데 가능성이 있어요. 오케이 잡았습니다. 그래 있을 줄 알았어. 이 리발 겨우 잡았네. 근데 이 녀석을 제가 집으로 들고 가서 물에 빠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라라 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대로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씨가 있다면 나올 거예요. 아, 이 녀석한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저렇게 해도 절대로 죽지 않고 뱃속에 있는 연가시를 꺼내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 사마귀 찾았습니다. 10배 확대할게요. 배가 아주 빵빵하거든요. 하나 둘. 아 이 녀석 근데 너무 팔팔해요. 배는 빵빵한데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너무 팔팔해가지고. 아이고야 미안하다. 너무 화내지 마. 날개 이렇게 펴줄게. 날개가 말라서 알아서 잘 날아갈 수 있어요. 오 미안하다니까. 진짜 미안하다니까. 왜 핫 개났구나. 진짜 미안해. 다른 렉기 찾아볼게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사마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배가 굉장히 빵빵해요. 제발 이 녀석한테 있길. 사실 좀 전에 은혜한테 전화 왔거든요. 라온이 깼다고 빨리 오라고. 지금 새벽 1시입니다 여러분. 저 집에 들어가서 새벽에 개쳐 맞을 것 같아요. 나 33살인데 리발. 잠시만요 여러분, 이렇게 넣으러 가는 길을 이렇게 발견했거든요. 일단 여기서 바로 담가볼게요. 배가 너무 빵빵한 걸 뭐 아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위에 있는 녀석은 말랐거든요. 저번에 제가 마른 애 뱃속에서 한번 꺼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 야, 손잡고 있구나. 잠시만. 그래 너 없구나. 저 멀리 꺼져. 자 이제 너. 여러분 보세요. 배가 굉장히 말랐죠? 삐대한 것 같진 않아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고개 돌렸죠? 잡아볼게요.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진짜 오늘 마지막입니다. 너무 애절하다. 미안해. 근데 조금만.
응, 그래, 그래, 미안해. 오해했다. 어, 조심히, 갈게, 가. 어, 그래, 그래, 뛰어가. 결국 새벽에 3시간 동안 일이란 말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낮에 와서 다시 잡을게요. 내일 봐요. 라삭라삭. 나 은한테 뒤졌다. 자, 여러분,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한 마리 더 보여가지고 잡았거든요. 요 녀석은 집에 데려가가지고 내일 아침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물을 다 버려버렸어요. 리발. 무당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안 되고 그렇게 미안하다는데.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와서 굿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막이 풀어주면서 아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니까 제가 산속에서 혼자 굿하는 줄 알고 나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펜션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유튜브 찍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취미로 사막이 키운다고 해놓은 상태여서 혹시 영상 보시면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봐요 여러분. 라삭라삭. 다음 날 됐습니다. 오늘은 무식하게 손 말고 교양있게 집게로 잡았어요 이렇게. 영가씨 얼른 나와라. 있으면 제발 나와. 어이구 잠수 시키고 싶구나. 미안해. 참고로 여러분 얼굴이 들어가도 안 좋지만 사마귀는 엉덩이 부분에 숨구멍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살짝 담그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아이고 너도 없구나. 미안하다. 너 방생해줄게. 조심히 가 플라이야. 그래 거기 메뚜기 많으니까 그런 거 먹으면서 살아. 다시는 안 잡을게. 너 기억했어? 사순이 6호. 자 여러분 어제 거기 말고 저희 집 앞마당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야 라발이야. 뭐야 리발. 여러분 사막이 바로 있어요. 상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조금 삐대해요. 배도 좀 불러있습니다. 라삭 사무라이. 상태도 좀 안 좋은데? 사마귀 7호 제발 부탁이다. 나와줘. 얘는 좀 편안한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욕탕에서 반신욕을 처음 하는 사람 마냥. 아 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사마귀 7호. 저 멀리 꺼져. 다시 나가볼게. 개 리발 막노동이네 이거. 찾았다 개 리발 내끼 라삭 사무라이. 제발 부탁한다 사마귀 8호. 영상 끝내자. 아유 미안해 사마귀 8호. 조심히 가. 기어 올라오지 마라. 착각하고 내가 또 너 물에 담근다잉. 자 여러분 사마귀 잡으러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이 추석인데 다들 명절 때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지만 저는 사마귀 내끼 잡으러 왔습니다. 리발. 자 오늘은 최소 6마리 이상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물에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오늘의 몇 번째 사마귀 나왔습니다. 라삭 사무라이. 엉덩이가 얇은 걸로 보아 수컷으로 보입니다. 저 들어가라. 큐트하고 귀여운 두 번째 라마귀가 발견됐어요. 라삭 사무라이. 암컷이네. 예쁘다. 얘는 숨겨니까 조심히 쳐들어가라. 안녕 사마귀야. 오 옆에 한 마리 더 있네. 1타 2피 요렇게 한 마리 먼저 싹 뽑아낼게요. 너버스 모가지 라사. 자 이 녀석까지. 너 암컷이니까 살살 놀지게 쳐들어가 쳐들어가. 나 은혜랑 이렇게 결혼했어. 오케이 네 마리. 다섯 마리째 나타났다. 자고 있니? 자 이렇게 다섯 마리. 오이고 여섯 마리네. 한쪽에 장갑 낄게. 얘는 왜 이렇게 날개가 성했어? 라삭. 그럼 일로 와. 더 이상 떨어지면 못 잡아. 그래 여섯 마리 잡았어. 이게 뭐시여 리발. 너 물에 좀 더 오래 담근다.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라. 여기 있는 여섯 마리 들고 가볼게요. 내일 아침에 물에 적셔지자. 라삭라삭. 오늘의 실험체들. 미안하다 얘들아 빨리 끝낼게. 자 미안해. 안 나오네. 미안하다. 이거 미안해 그냥 시켜버렸네. 가 자 금방 끝나. 뭔가 시원하지. 너 지금 기분 좀 좋아 보이는데. 여기에도 없는 것 같아. 얘도 방생. 저 멀리 꺼져. 아 얘는 아닌 것 같아. 너무 난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아 얘도 없습니다. 얘도 패스. 다음 얘는 좀 쬐까나 놈인데 옛날에 쬐까나 놈한테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몰라요. 아 얘도 방생. 벌써 두 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얘 왜 힘이 없냐? 덜렁거리는데? 그래 거기 잠깐 자꾸 버티고 있어. 얘는 뭐 지가 혼자 배를 담그고 있네요. 혹시 영가씨가 지금 조종했니? 일단 영가씨 없는 것 같습니다. 뭐야 계속 할 거야? 그래 계속해. 그러면 다음에는 어류로 태어나라 무조건. 얘도 방생해줄게요. 롯데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롯데 사마귀. 자 마지막이다. 너는 되게 재밌는 자세를 하고 있구나. 자 얘도 안 나옵니다. 방세. 다시 잡으러 갈게요 리발라사. 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 바로 저쪽이 남대천이라고 엄청나게 광활하게 물이 흐르는 곳이고 그 옆에 있는 풀밭입니다. 근데 지금 한 30분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데스입니다. 자 2시간가량 뒤져봤는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 이 컨텐츠는 어쨌든 사마귀가 나와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잡았던 사마귀가 많은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홈그라운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사마귀가 안 나온다면 이거는 아까 그 포인트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날씨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날씨 문제 아닌데요? 너무 반갑다 이 귀여운 녀석아. 살살 세게 잡을게. 또 찾아볼게요. 한 마리 더 발견했어요 여러분. 원킬 레기야. 들어가라. 아이고 반가워. 한 마리 더. 라삭. 들어가라. 자, 여러분 지금 다 봤는데 오늘은 요 세 마리가 끝입니다. 물에 한번 담가볼게요. 참고로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CR도 좀 작고 너무 활발하게 난리를 치고 있어서 만날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 그러고 있어 잠깐. 아까 네 선배는 혼자 반신욕도 하고 가고 그랬어. 아 역시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생할게요. 이제 방생하는 거 안 찍을게요. 미안해. 자 2번. 역시 아니구만. 너는 범위 안에 조금 푹 담갔거든. 진짜 네가 내 희망이다. 자 너도 방생 미안해. 저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사마귀를 잡아가지고 물에 담가가지고 무조건 영가씨를 빼가지고 제 아가리로 넣어버릴게요 이렇게. 아 다음날 다시 왔는데 특별 게스트 데리고 왔어요. 뭐지? 당연해 주먹. 닥쳐 얼공. 얘네랑 같이 왔어요. 또 사마귀. 여보 사마귀 주먹 간다. 있다 찾았다. 여보 여기도 있어. 또 있다고? 자 여기 잡았어 한 마리. 와 얘 이거 버팅이는 거 봐.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찾아보니까 두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요 두 마리만 들고 다시 또 가가지고 물에 담가볼게요. 제발 나와 리발 제발. 미리 미안해.
어, 없구나. 미안하다. 은혜 탓해라. 너도 미리 미안해. 제발 나와. 제발, 제발, 제발. 없구나. 미안해. 살려줄게. 자, 저희 냉장고 포인트로 왔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역시. 자, 이 눈깔 불아린 애끼 잡아갈게요. 들어가라. 친구를 만나버렸네. 조금 멍청해 보이는데. 챙겨갈게요. 자,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꼭 이렇게 컨텐츠 하고 있을 때 이런 댓글이 항상 달려요. 하다바니 제보 하나 합니다. 추석에 잡아서 키우던 사마귀가 10월 3일에 영가시가 나와서 라살 아무태 했는데 영가시가 좀 크더군요. 데려가 먹었어요. 기원 1일차 라트. 개 부럽습니다. 하루만 몸 바꿔요 저희. 여러분 오늘은 욕심 안 내고 요 두 마리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라상라사. 야, 미안하다. 조금만 있어봐. 에이, 역시 안 나오네요. 다음 타자. 넌 안 나올 거 알아. 자, 그래 이제 여러분 제가 스킬이 생겨가지고요 혼자 알아서 이렇게 물에 들어가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생 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영가시가 많이 나오는 계곡 주변으로 가서 거기서 무조건 한번 잡아볼게요. 잘 자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산으로 왔습니다. 영가시 개알기들어요. 꼭 한번 사막에서 뽑아내보려고. 근데 여기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벌써 저기서 지금? 벌써 잡았어 난. 좀 사막이네요. 엉덩이 봐. 아니 근데 형님 이런 놈들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근데 사막에는 여기 통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이게 한 10개 있을 거예요 형님. 10개 다 채우면 돼요 오늘. 잡으러 갈게요. 야 지금 연가시가 없는 철인가 혹시? 어? 이거 100%인데? 이거 아니에요? 연가시다. 연가시인데 죽었어. 잠깐만 나 쇼츠 좀 찍. 중간중간에 얘가 해져 있잖아요. 이러면은 얘네가 죽더라고요. 얘는 죽은 연가시입니다. 형님 드디어 잡았습니다. 작다. 얘도 똑같이 좀사막입니다. 진공? 아 진공하면 안 돼. 잡았다 잡았다. 야, 오 있다 있다 모르겠다 야 이거. 형님 들어가라. 형님이 지금 찾았대요. 어디? 아 형은 잘 봤다. 이거 이거. 아 얘는 근데 영가시 없겠다. 왜냐면은 이렇게는 방금 저를 너무 또렷하게 쳐다봤어요. 아 무상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어 얘는 엉덩이 빵빵하다 그죠? 얘 크기가 작은데 엉덩이가 빵빵해. 아. 미안해 진짜. 잡았다. 얘 넣고 위에 또 있죠 여기. 아, 얘 진짜 작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데려갈게요 여러분. 아유 불쌍한 놈들. 너도 봤어? 그럼요. 아... 쟤 아니에요 형님? 색깔도 지 혼자 갈색이요. 바보. 아유 어이구 야. 얘는 이상하다면서 중독이다 중독. 희한하게 왕사마귀는 한 마리도 없어요. 뭐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요. 왕사마귀 찾았다 나도. 어 좀 맛 갔는데요? 형 거야 이거. 너 됐다. 오 얘 오 얘 진짜 확률 있어요. 여러분 얘는 진짜 상태가 안 좋아서 까망이는 입김에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김을 좀 빼고 있어요. 그렇지 잡았다. 얘도 형님 입김 금지. 뭐 하세요 형님? 어? 거기 바람 나와요. 다둥이 오빠 스킬이 다르구만. 몇 마리요? 이야 대성공. 자 이제 요거는 들고 와서 한번 물에 넣어볼게요. 큰 날려라 사마귀 천보네. 자 여러분 이제 잡아온 요 사마귀들을 또 물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닐 것 같은 녀석들 먼저 해볼게요. 일단 요 조그마한 좀사마귀 들어가라. 아, 없습니다 방생. 미안하다. 두 번째 레키. 아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방생 세 번째 나오라 제발 부탁해 나와. 자 얘도 없어요 방생. 지금부터 조금씩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겨울에 영가시를 그냥 계곡에서 잡아가지고 출발해볼게요. 다시 계속 넣어볼게요. 자 과연. 아 안 나옵니다. 자 들어가라. 어, 너도 없구나. 미안해. 제발 너도 있길 바란다. 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세 마리 남았습니다. 너 안 나오면은 두 마리야. 너도 방생. 이렇게해서 안 나오면은 이제 한 마리 남은 거예요. 자 안 나옵니다. 한 마리 남았습니다. 한 마리 남았는데 상태가 그나마 삐대예요. 수명을 다한 느낌. 그리고 이 녀석이 배가 좀 홀쭉하거든요. 영가시 때문에 영양분을 섭취를 못했거나 알을 낳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얘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야 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계곡으로 잡으러 갈게요. 리발라사. 자 여러분 제가 겨울을 참지 못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있으면 잡는 모습들만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야 이 시브롤로마 왜 거기 있어. 오 이 시브롤로미 인사도 안 하고 가네. 개싸가지 없이 드디어 한 마리 발견. 라사 두 마리째. 어이구 세 마리째. 네 마리째. 요 네 마리 바로 들고 와가서 또 물에 담가볼게요. 미리 미안하다 얘들아. 들어가라. 정말 미안하다. 두 번째. 진짜 미안해. 가보자. I'm so sorry but I love you. 오늘 마지막 제일 마탱이 가있던 놈. 하... 롭됐네 이 컨텐츠. 감염된 녀석 한 마리만 나와라 진짜. 딱 한 마리만. 올해 사막에서 연가시 빼는 거 컨텐츠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건 뭐지? 웬 놈이냐? 여기가 어딘지 알고 찾아왔는 게냐? 라사 너가 진짜 마지막 사막이 같다. 너무 미안해. 그냥 영가시 잡으러 갈게. 그렇게 3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고 직접 영가시를 잡으러 왔다. 자 여러분 3개월이 지나서 제가 물속에 있는 영가시를 잡으려고 다시 어떤 산으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은 Let it go, let it go. I wanna butterfly, want you to be. 영어 몰라? 한번 계곡물을 좀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돼 오늘. 무조건. 제발 오늘 끝내자 이 컨텐츠. 컨텐츠 하나에 3개월이 걸리냐 이리 봐. 여러분 이런 낙엽이 있는데 영가시 있다 있다. 여러분 벌써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저게 영가시입니다 여러분. 일단 한 마리 잡아볼게요.
이야, 여러분 보세요. 움직이죠? 연가시 맞습니다. 개 많은데? 여기 또 있어요.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봐봐. 우와, 씨. 연가시 맛인데, 여기? 이것도 연가시 맞아요. 자, 천천히 움직이죠, 천천히. 이야, 드디어 끝난다. 컨텐츠 드디어 끝났어요. 와, 눈물 나요, 진짜. 너무 고맙다. 너를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자, 여러분, 일단 진짜 제가 기가 막힌 통 가져왔거든요. 페트병. 자, 여기다 물을 이렇게 넣고. 어이구, 벌써 얼었네. 어이구, 붙었어. 살아야 돼. 자, 여기다가 연가시를 넣어줄게요. 그렇지. 니가 들어가라. 이야, 움직이죠. 자, 얘도. 얘 두 마리는 종류가 다를 거예요. 이게 무슨 선충이라고 해가지고, 흰 색깔은 연가시 말고 좀 다른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벌써 두 마리. 연가시들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저 녀석들을 거의 전부 다 사막이나 여치나 이런 다른 숙주를 통해서 나온 애들이에요. 물 밖으로. 그래서 동면을 하고 알을 낳고 뒤집니다. 근데 그 알이 어떻게 여치의 몸으로 들어가냐? 바로 오기 애벌레나 잠자리 애벌레처럼 육식을 하는 애들이 이 알을 먹어요. 근데 이 알이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 기생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잠자리 유충이나 모기 애벌레가 모기가 되거나 잠자리가 되고 나서 그 잠자리를 사마귀가 먹으면요, 그때 사마귀 몸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희한하게 리발레기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먹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살 확인해볼게요. 얘네가 이렇게 낙엽 밑에서 많이 숨어있어요. 여기 있다, 찾았다. 이런 꺼려 리발레기야. 자, 여러분 찾았습니다. 아, 나 무슨 연가시가 날개한 줄 알았네. 자, 여러분 찾은 것 같거든요. 여기 낙엽 사이에 뭐 하나 말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야, 찾았다. 뒤졌냐?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신선하게 먹지.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죽으면은 이렇게 곡선을 못 이루고 쭉 쳐져 있습니다. 얘네 같이 킵해줄게요. 들어가라. 야야, 리발레게 나오지 마. 뭐 엄청 무리로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간간이 한 마리씩 보입니다. 지금 잡을 때 난이도가 낮은 편 아닙니다. 높아요. 허리 아파요. 그리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어때요 여러분? 섹시 어필. 야, 여기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나와라 리발레게요. 잡힌 내 아가리에 다 뒤졌어. 화쇠기 마냥 씹어먹어줄게. 발견. 우와, 사이즈 봐라. 그죠 여러분? 아니, 애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저런 밑에 숨어있어야 되거든요. 저기 한 마리 또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일단 넣어야 돼. 얘도 얼어 뒤지거든요. 와, 얘 진짜 개 크다. 와, 들어가. 잠가버려. 두 마리 발견한 것 같은데. 두 마리. 오케이. 1타입이. 두 마리 많은데 한 마리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얘네가 힘이 없거나 뒤질러 가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들어 사실 잘 죽지 않아요. 들어가. 이따가 따뜻하게 해줄게. 내 뱃속에서. 와, 또 한 마리 더 있는데 개 커. 우와, 이거 보세요. 이야, 들어가라. 저기 아래 한 마리 더 발견한 것 같은데. 안 돼, 적었다. 아, 발견했는데 왜 이렇게 짧아? 이게 끊어진 것 같아요. 일단 다 가져가서 먹을게요. 아, 이게 여러분들한테 뻑큐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한 거예요. 나와라. 마지막으로 내 위에게 담길 내기 누구야? 아, 춤 엄청 추고 있다. 지금 수온이 굉장히 차거든요. 이렇게 차가울 때는 사실 활동을 안 하고 애들이 숨어 있는데 오늘 이상하게 활동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왔니? 기생충 내기야? 어쩌라고. 조심히 들어가라. 오케이, 한 마리 더. 어이구, 어이구, 왜 이렇게 커? 어이구, 더 한 마리 더. 나이쭈. 자, 여러분 혼자 산에서 개 리달병 해가지고 요만큼 잡았습니다. 이제 요거 바로 집에 한번 들고 가서 수배를 해볼게요. 라상라상. 잡아온 연가시를 여기다 부어보겠습니다. 이야. 지금 이 녀석들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뭉쳐있잖아요. 왜 뭉쳐있냐면은 수온이 좀 차거나 이러면 애들이 지들끼리 뭉쳐있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보시면은 깊은 물에 이렇게 다 같이 뭉쳐가지고 수백 마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얘들을 한번 풀어 헤쳐보도록 할게요. 아니, 리치네기들 매듭을 존나 시원하네. 또 룬가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들 또 알라가지고 사막에 다 뒤지고 여치 뒤지고 귀뚜라미 뒤지고 곱등이 뒤져도 돼. 자, 이렇게 풀어 헤쳤는데 얘네를 어떻게 먹을 거냐? 이 녀석들을 말리면요, 녹근처럼 엄청 질겨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연가시를 말려가지고 노끈처럼 무엇을 묶을 때 썼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문득 생각된 게 이 녀석을 말려서 출레를 하면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녀석을 소량으로만 좀 말려보고 나머지는 삶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릇에다가 말릴 레끼는 몇 마리만 넣어볼게요. 일단 은혜한테 이 그릇을 쓰는지는 얘기 안 했어요. 자, 이 큰 녀석이죠. 와씨, 이 녀석 일단 한번 말려볼게요. 얘네가 말리면은 쭈글쭈글해지거든요. 그래서 큰 놈으로 한번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뽀치레끼.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을 말려서 먹고 이 녀석들을 내일까지 여기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개 리랄한다. 진짜 활발하죠 여러분. 어쩌라고, 다 먹을 거야. 펀치레기야. 내일 다 말려지고 봐요. 라삭라삭. 3시간 뒤 아주 자글자글해져서 녹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발레기들 12시간 뒤 뒤졌구나. 자, 여러분 다 말려졌습니다. 다 말려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지금 이게 두 마리거든요. 엄청 길었던 녀석이 자글자글해지면서 수분을 다 방출해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건데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가 나왔어요. 이 녀석이 근데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즉 이 리발 왜 이렇게 안 풀려져. 안해 리발. 해야지. 곰팡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면 해야지. 요런 식으로 되는데, 자, 요거를 노끈으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노끈으로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녀석이 지금 촉하면 끊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힘을 주면은
자, 요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땡기면은 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질기다는 거고, 그래서 노끈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늘려가지고 길어지면은 좋은 점이 뭐냐? 바로 쌍절봉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은 집에서 따뜻하게 찍고 싶었는데 은혜가 라온이 앞에서 연가시 먹는 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쫓겨나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연가시를 제가 먹어보고 조금 남겨서 은혜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죽을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 연가시들을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지금 이렇게 활기차게 팔딱거리는 애끼는 삶아서 먹어보고 삐져 꼬르는 애끼는 튀겨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집에 젓가락을 쓰려고 했는데 위생상 집에 젓가락 쓰면은 전 진짜 이걸로 찔려서 여기 목 구멍 뚫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젓가락 쓸게요. 자, 그리고 요거 뭉텅이로 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야, 진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몇 마리인지 한번 세볼게요. 한놈, 부식이, 석삼. 야, 얘는 진짜 매듭이 너무 세게 지어져 있어가지고 얘 놓질 않아요 얘가. 마치 은혜가 나랑 결혼하자고 쪼를 때 같네. 지금 은혜 없어서 걔 막 짓거리는 거예요. 이 영상 보는 순간 전 아마 지금 처맞고 있겠다. 같이 영상 보니까 총 11마리 잡았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삶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너네 잠깐 옆으로 짜지고 버너팅! 램비팅! 그리고 바로 파이어!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실 미리 지금 한번 끓여놨습니다. 밖이 너무 춥기 때문에. 근데 이 옷 입으니까 하나도 안 춥네요. 역시 겨울엔 패딩이야. 자, 이제 연가시들을 끓는 물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 마리 넣어볼까요? 제일 긴 옷 한 마리 넣어볼게요. 오랜만에 그거 해야겠다. 자, 그럼 여기다 바로 아주 론하게 제조소서 3개월 동안 사마귀만 무수하게 물에 담가가지고 진짜 사마귀들아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물에서 결국 잡은 연가시래끼 바로 입장! 잘 가연? 오, 예. 오, 쪼까 난리칩니다. 쪼까 난리치는데 금방 지금 오, 뭐야? 오, 점점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봤을 때 이 연가시들이 죽으면 굉장히 흐물흐물해지거든요. 삶아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려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싹 다 넣어볼게요. 자, 다 들어가라. 한 마리도 놓칠 수 없어. 뽀찌래끼야. 자, 여러분 사실 요 과정은 굉장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 연가시가 하는 짓이 개 더럽지만 사실은 정말 깨끗한 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녀석은 1급수에 마삽니다. 2급수만 돼도 죽어버린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질이 예민한 녀석이고 이 자체로는 굉장히 깨끗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어도 전혀 무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개 유해할 뻔했네. 유해하지 않습니다. 무해해요. 야, 이렇게 지금 뻗어버렸어요 전부 다. 오, 이거 보세요. 지금 축 처져 있잖아요. 원래 연가시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나와서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역시 삶으면 뭔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요 녀석 한 마리를 꺼내서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시 봤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잠깐만, 그 전에 여러분 연가시를 먹어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찾아봤는데 이쪽 사진에 보시면 나와있다시피 연가시를 사람이 먹으면 그냥 몸에 단백질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이 연가시가 감염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바로 무척추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연가시를 먹어도 감염이 안 됩니다. 사막이나 육식 곤충들 있죠. 얘네들은 일단 척추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연가시에 감염이 되는 거고, 무척추 동물이 아닌 척추가 있는 동물이라고 해도 먹었을 때 감염이 안 된 녀석들 꽤나 많습니다. 자, 비록 제가 사마귀에서 꺼내서 먹지 못했어도 이 녀석들은 이미 사마귀나 여치, 곱등이 등등에서 나온 녀석이에요. 물속에서는 이렇게 커질 수가 없거든요. 물속에서 양분을 얻는 레끼들이 아니라 몸속에서 기생하면서 양분을 얻는 레끼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단백질 먹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죽기 전에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은 옛날에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 먹어볼게요. 초베르. 뭐 예상했다시피 아무 맛 안 납니다. 그냥 질긴 뭔가 나뭇가지를 먹는 그런 느낌? 미역줄기를 좀 먹는 그런 식감이에요. 으즈득 으즈득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냥 무맛입니다. 아무 맛도 안 나요. 자, 하나 더 먹어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질겨요. 그냥 으스러져가지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길게 남아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삼켰어요. 하나 더 먹어볼게요. 초바! 와, 이게 식감은 진짜 뭐라 그러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 통통한 미역줄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미역줄기 먹었을 때 약간 짜작하면서 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터지는 느낌은 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 녀석을 후라이팬에 한번 구워봤는데 후라이팬에서 터질 때 틱 하면서 흰 색깔이 팍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 흰 색깔이 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터지는 게 알 식감 플러스 이 녀석 몸 자체의 식감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요만큼이 남았거든요. 자, 요거는 은혜를 먹을 건데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지금 브이로그를 하나 찍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카메라 하나 켤 수 있고 은혜가
제가 곧 있으면 잠깐 외출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밥을 차려놓는 건데 제가 어제 마트에 가보니까 미역 줄기를 반찬으로 팔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사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한 거라고 하고 은혜가 오기 전에 미리 차려놓고 거기다가 이거를 넣어놓고 브이로그를 찍는 핑계로 카메라를 켜고 은혜가 먹은 다음에 그거 연가시야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 쫓아내 넌 뒤졌어. 그래서 요거는 여기 옆에 잠깐 킵해두고 왜 은혜 거니까 자 바로 루라리레 깽 아니 팅 은혜 걸 써버리고 있네.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곧 연가시 먹을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은혜야 미안해 나랑 해. 넌 이제 나랑 평생 살아야 돼. 왠 줄 알아? 누가 연가시 먹은 여자랑 재혼하겠냐. 나밖에 못해. 너 오늘 연가시 먹으면 내가 네 족쇄 채운 거야. 내 거야. 바로 리경류 럴럴럴럴럴럴럴럴. 그리고 다시 한번 파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나 달궈졌으면 바로 입장. 저 뭔가 지금 꿈틀꿈틀하거든요. 근데 수분이 있을 때 연가시를 튀기면은 바바바박 하면서 터지는데 지금 얘는 이미 수분이 다 빼놓고 말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막 바바박 튀고 그런 거 없고 그냥 서서히 튀겨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 요정도면 다 됐다 바로 턴오프. 자 여러분 요렇게 지금 튀겨졌거든요.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별 느낌 안 나고 바삭바삭거리고 그냥 끝날 것 같긴 해요. 먹어볼게요. 초베르. 고소한데요 요거는? 맛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튀겼기 때문에 딱딱딱 이렇게 과자처럼 끊어질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엄청 질겨요. 튀긴 것 같지 않고 그냥 기름만 바른 그런 느낌? 와 이게 진짜 딱딱하다. 근데 이게 씹다 보니까 맛이 없지 않아요 절대. 진짜 고소한 맛이 납니다. 옥수수랑 좀 비슷한 맛이 나요. 자 하나 더 먹어볼게요. 초베르. 얘는 좀 작은 애였거든요. 얘는 바삭바삭거립니다. 바삭바삭거리는 식감이 사실 더 맛있게 느껴져요. 근데 맛은 똑같이 옥수수 맛이 나요. 자 여러분 이제 제 역할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거 은혜한테 몰래 먹여볼게요. 여보 나 갔다 올게. 어 갔다 와. 밥 안 먹고 오지? 어. 감이 날 내보내 넌 뒤졌어. 자 여러분 제가 사놓은 미역 줄기를 은혜가 안 먹지 않도록 우리 엄마가 해줬다고 하고 여기다 이렇게 예쁘게 좀 덜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티나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버무리지. 오 감쪽 같다. 오 쉣 됐습니다. 여보 밥 먹어. 이거 먹어봐. 미역줄기 엄마가 한 거야. 어머니가 보내주셨어? 응. 퍽퍽 먹어야지 은혜야. 한번 이게 퍽 해가지고 먹어. 왜? 엄마가 하는데 정성 봐봐. 퍽퍽 먹어봐 이거. 너 뭐 할게. 어? 뭐 할게. 연가시 넣었어.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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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야 나 안 했어. 나 진짜 안 했어. 안 했다니까. 정말 치지 마. 아니 진짜로. 아니 잠깐만 저 이거 봐봐. 만약에 안 했으면 너 똑같이 당하는 거다. 오케이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봐봐 이거 봐봐 네가 봐봐.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연가시 그냥 뺄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이혼할 수도 있거든요. 은혜가 또 이런 처음 먹어보는 음식 극혐하는 스타일이라. 자 그냥 빼고 미역줄기 먹이겠습니다. 안녕